cloudy day, stuck in a traffic jam, swamped on a busy street. Now it's feeling like a clam, already on the edge, just tame on the rise. The tide smiles at me and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but taking the day away. We can't afford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 and drift in the sky. Things never fit to place, if you stay so uptight, just drop off your pretense to me.일주일 전에 산 채소인데 아직까지도 싱싱해요. 채소는 항상 시켜먹는 데서 사먹었었다가 주택으로 이사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재배를 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고 하니까 샐러드용을 한번 사보자 해서 항상 주문하던 곳에 들어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농장을 찾아서 지금 한 세 번째 시켜 먹는 건데 상태도 아주 좋고 유기농이라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고 있어요. 여기 샐러드 가게는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올리브 5알,
평소에 집에 과일을 한두 가지 정도는 항상 두려고 하는 편인데요. 샐러드에 넣는 과일도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트에 갔을 때 가장 저렴한 채소들로 사서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한 넣고. 이 귤도 제주도에서 올라온 유기농 귤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보시면 이렇게 얼룩덜룩한 귤인데요. 맛이 아주 좋고, 무엇보다 이 껍질을 말려서 진피차에 먹을 수도 있고, 땅의 힘만으로 키운 녀석들이니까 귤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항상 구입하는 곳입니다. 이 농장은 작년에도 구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항상 매년 귤을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상태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신맛도 있고 싱싱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농장입니다. 저는 귤을 제일 큰게 좋으니까. 오빠는? 잘라서 줄게요. 저녁마다 샐러드를 먹기 시작한 건 1월 달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뭘 먹을까 고민을 하게 되면 항상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저녁은 샐러드만 먹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샐러드만 먹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운동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좀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고 자기 전에도 속이 편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 드레싱은 발사믹 드레싱을 사용합니다. 이건 코스트코 제품이고요. 오가닉 제품이고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제품입니다. 보이시나요? 발사믹 식초들이 단맛이 없는 식초들도 있는데 요거는 적당히 단맛이 있어서 특별히 다른 소스가 필요 없고 그냥 뿌려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건 오빠 거? 큰건제 거? 이따 오빠 운동 끝나고 나와서 먹으라고 하고 저는 이걸 먹어볼게요. 이거랑 순수두유 먹어보려고요. 이것도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간 두유인데요. 1% 있고 지방도 1%, 단백질은 6g. 저는 당류를 극히 제한하는 식단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요. 두유에도 당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당도 없고, 대두도 국산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것도 추천해요.